안녕하세요. 이번에 IPL 프로 된 문국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프로 되고 나서 처음으로 그 히데 여기 시부야, 도쿄 시부야에 있는 파워하우스 지금 와가지고 운동했는데, 첫 운동은 지금 재팬 아마추어 올림피아 노비스 뜨신 비키니 하신 한국분이랑 같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이 그 티포이님 질문 읽어주시고 제가 답변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에서의 시합 당시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 있을까요? 힘들었던 점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제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한 것보다 이제 맨몸 운동이라든지 덤벨 운동 집에서 하긴 했는데 몸이 많이 꺼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힘들었고, 다음에는 혼자 있다 보니까 되게 이제 멘탈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막 많이 들고, 네, 기분이 좀 깔아지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재팬 시합까지 긴 여정이었는데 시즌이 길어지면서 오늘 힘든 점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원래 제가 이제 시합을 준비하면 몸이 한번 나오면 이제 그 유지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뭐 이번에는 그냥 한국에서 이번에 한국에서 몸을 뺄 때 상당히 이제 많이 말려가지고 멘탈이 그냥 맛이 갔는데, 그냥 그 상태로 일본까지 끌고 온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네, 힘들었어요. 네. 지난 시합 대비 재팬 올림피아 아마추어를 준비하면서 몸 상태의 차이점이나 몸무게 같은 특이점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슈퍼 헤비 뛰었고 헤비 이제 급이다 보니까 제가 몸무게에 집착이 되게 많았어요. 집착이 많았는데, 한국에서 이제 김종원 선배님 만나고 컨디셔닝으로 몸무게를 평상시보다 거의 한 5kg 정도 내렸거든요. 이제 일단 한번 몸이 꺼지고 나니까 다시 올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컨디셔닝 유지하면서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똑같이 하고, 몸 상태가 말라서 밴딩 자체가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계속 적정량 넣고 몸 유지하고 일본 개최 때까지 한국 몸무게랑 이제 똑같이 맞춰보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본 때 몸무게가 조금 더 낮았던 것 같아요, 한국보다. 된다면, 네, 프로가 되셨는데, 네, 앞으로의 방향이요?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인생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거 이제 그거는 버킷리스트. 네, 버킷리스트는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으니까 그 다음 방향은, 제가 원래 이번 시합 2번만 뛰고 안 떼야지, 2번만 뛰고 안 떼야지 막 계속 이랬거든요. 프로가 되니까 이제 다음 시합 한번 뛰어볼까 막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끝이 없는 것 같아서 네, 한번 도전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국내 무대에서는 다시 볼 수 있는, 그죠? 네, 저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뛰려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네, 하고 있어요. 네. 국내 무대는 꼭 뛸 거예요. 네. 끝으로 한국 팬들은 분들에게 다시 말씀해주세요. 한국 팬분들에게 제가 열심히 해서 네,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약점 보완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제 영상 찍는 게 처음 찍다 보니까 이제 되게 불편한데, 네,
앞으로 많이 좋아지겠죠.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인스타 DM으로 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